유쾌상 개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해 주셨고요. 오늘은 정치 인싸에 처음 나오는 분도 한번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보협 대변인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일요일 방송 첫 이야기는 충남 아산 FC 축구팀 유니폼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저도 옷 고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으로 그냥 최근에 자주 입고 있긴 한데 충남 아산 FC가 서해를 상징하는 파란색 유니폼을 홈구장에서 입는 팀이었대요. 그런데 지난 9일에 있었던 홈 개막전에서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구단주가 박경규 아산시장 그리고 명예 구단주가 김태흠 충남지사 두 분 다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뭔가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좀 깔렸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돼 보셨어요? 유치하죠. 유치해요. 네, 그냥 한마디로 유치하다. 그리고 너무 이게 생각들이 경직돼 있어요. 이게 뭐 이 정치권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고 또 이야기를 만들기가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붉은 악마? 예.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니폼이 뭐죠? 빨간색 아닙니까? 붉은색이죠. 그렇죠. 네. 야당이 잡든 여당이 잡든 진보 정권이 잡든 붉은 악마는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자체가 유치하다. 아 근데 응원하는 스포츠팀 있으세요? 많죠. 야구에서는 예, 뭐 예. 기아 타이거즈. 아니 그러면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홈에서는 보통 이제 흰색에 붉은 네. 뭐 포인트가 들어간 그렇죠. 예전에 이제 있잖아요. 기아는 전통적으로 해태 타이거즈까지 이제 거슬러 가면 지금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빨간색에 까만 타이즈를 입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파란색을 입은 거다. 뭐 이러면 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색깔이 왜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MBC였나요? MBC에서 그 기상캐스터가 파란색으로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다 마찬가지예요. 네네. 무슨 색깔론도 신색깔론도 아니고 무슨 색깔을 가지고 어떤 정파를 나오고 한다는 것은 색깔 선택의 자유도 없는 나라가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환경부 기준에 따른 거잖아요. 미세먼지 없는 날은 파란색이고 날씨 말씀하신 네네. 거죠? 예, 예. 네, 나중에 그것도 바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앞으로 미세먼지 없는 날은 빨간색으로 하라. 아무튼 이 충남 아산 FC 유니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변인이? 저도 유치하다고 봅니다. 이거, 네.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삼는 게 유치하다 아니면은 빨간색 유니폼 입은 게 유치하다. 바꾼 게 유치하죠. 바꾼 게 유치하죠. 그럼요. 팀의 색깔은. 대변인은 아까 그걸 문제 삼는 게 유치하다는. 그냥 이런 현상 자체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논의하게끔 만드는 자체도 유치하고 그러게 의도가 있었다면 그건 더더욱 유치한 것이죠. 김보협 대변인님께서는 이 붉은색으로 그날 하필 바꾼 것 자체가 좀 유치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팀 색깔은 전통이거든요. 그걸 바꾸려면 스텝도 얘기해야 되고 팬들하고도 논의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겁니다. 아니 이게 파란색이 팀의 상징이고 홈 구장에서는 파란색 옷을 입는다는 게 구단 규정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붉은색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이제 의혹이나 논란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건데 장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MBC 지금 방송국 스튜디오 안에 여기 지금 시계가 있는데 여기 시계가요 빨간색이에요. 저 규정이에요. 규정이에요? 아 이거 가지고 이런 거 문제 삼는 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색깔 그리고 너무 유치하다. 혹시 네, 네. 뭐 구단주에서 빨간색으로 하면은 우리가 좀 국민의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서용주 부대변인 말씀처럼 이렇게 바꿨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유치한 것 같고 이걸 문제 삼는 것도 좀 유치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그런 이제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거 아, 나 그런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요. 도움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예, 이런 게 예. 논란이 되면 뭐야 지금 막 이렇게 운동 선수들까지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 받으면요 또 손해예요. 근데 이 개막전에 예. 김태흠 지사가 참석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태흠 지사도 정치인 출신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나중에 그 이야기 들을 거를 생각을 했을 텐데 김태흠 지사 쪽에서 뭔가 요구한 거는 저는 전혀 아닐 거라고 보고. 그 구단 쪽에서 그 참석 그날 참석하는 명예 구단주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걸 의식해서 그냥 약간 과잉 의전
뭐 이 정도였을 텐데 도움은 안 됐다고 도움은 안 되고 그냥 그렇죠. 한방 매긴 게 결과적으로 오히려 먹였다.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를 앞두고 나니까 정말 이 색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시선을 조금 넓게 가질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예민한 상황이기도 한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아니, 저 그래서 빨간색 사인펜만 씁니다. 저는 까만색. 빨간색 사인펜. 저는 오늘 제가 파란색을 문득 집었는데 검정색 안 돼, 안 갖고 오잖아요. 벌써 검열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건강하지 않은 사회가 되고 있는 거야. 아무거나 집으면 어때. 맞는 말인. 그럼. 여러분도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얘기해 보도록 하죠.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요. 보수 언론들에서 좀 눈에 띄는 제목의 기사들이 몇 개 있어서 한번 헤드라인을 읊으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대통령, 당 지지율은 오르는데 국힘 격전지서 고전. 조선일보, 여당 수도권 위기론, 2번 찍겠다는 사람들도 장 한번 보면 한숨. 동아일보, 여당 후보들 서울당 지지율 상승은 착시. 이게 보수 언론 놀인데 이렇게 뭐 썩 뭐랄까요? 이렇게 긍정적인 네. 기류의 제목들은 아니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게 여론조사 수치로도 나오고 있고 또한 저랑 좀 인연을 맺고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출마하는 젊은 정치인들 있잖아요. 김재섭 위원장이요? 아유, 그 특정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면 네. 좀 2-3주 전과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민주당의 공천 갈등도 많이 좀 잦아들었고 이정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권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서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당 얘기도 좀 해주셔야죠. 시장 가보면 해드릴게요. 시장 가보면 정말 물가 너무 비싸고 그렇죠. 저희 그냥 분식집에 가서 김밥에다 라면 먹어도 거의 10,000원 가까이 네, 나오고 네. 있고요. 또한 조국 혁신당이 출연을 해가지고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할게요. 하는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조금 좀 안 좋게 이전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진 전 장관님은 네. 좀 들은 어떤 여론이 있나요? 아니 뭐 여론을 제가 직접 뭐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과 얘기해 보고 이런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여의도 연구소 시절부터 치면 지금 거의 30여 년 가까이 수많은 선거를 경험 제 선거도 치렀고 남의 선거도 치렀고 뭐 하여튼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예. 이렇게 피부로 체감되는 감이나 촉이 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거의 두 달 전 상황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할 그 무렵 까지 돌아간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을 제가 지금 갖게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동아일보에 여당 후보들이 이제 특히 서울의 당 지지율은 착시 네. 현상이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요. 이게 보시면 여론조사 전문가들 중에 왜 당 지지율은 전혀 그 영향이 없고 대통령 긍부정 평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네. 동의를 하는 게 정당 지지율을 보면 양당 지지율 합해도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0% 이상 중도 무당층이 있다는 건데 이분들은 이제 여론조사 응답을 잘 안 하시죠. 예. 그런데 대통령 긍부정 평가 비율에 긍정 비율, 부정 비율 합하면 거의 9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긍정 비율은 한 35% 이쪽 저쪽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거의 두 배 가까운 부정 평가자들이 정당 지지에는 답을 안 하지만 이분들이 정말 투표에 대거 나와서 이 분노의 투표를 하게 된다? 이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끔찍한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거죠. 진 전 장관께서 이제 말씀하신 여론조사 수치 뭐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네. 것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좀 자세하게 여론조사는 짚고 넘어가야 돼서 그냥 하나 여론조사를 네. 확실하게 언급하면서 가죠. KBS와 한국리서치가 8일에서 10일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서울 마포을
정청래 민주당 후보가 41%,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가 32%, 9%포인트 차죠.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28%, 국민의힘이 31%,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숫자가 조금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 서대문 을 김영호 민주당 후보 46%, 박진 국민의힘 후보 31%로 1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권에서 보면은 이 정당 지지율과 상관없이 지금 여당 후보가 우세한 상황은 아닌 걸로 나타나는 조사 결과들이 있거든요. 이 이유를 진 전 장관께서는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와 연결해서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정당 지지율보다는 그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를 보면서 이게 그 중도 무당층이 지금은 정당 지지에는 답을 안 하지만 투표일에 대거 투표장으로 향하면 결국은 누구를 찍겠습니까? 선택지가 별로 없죠. 이제 그 민주당의 공천파동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실망하고 계신 분들은 다른 선택지가 하나 생겼잖아. 바로 이제 조국 신당. 그러니까 이게 정당 지지율을 봐도요. 네? 정당 지지율을 봐도 지금 양당,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만 보면 국민의힘이 살짝 앞서는 것처럼 그것도 오차범위 내지만 있지만 조국 신당 지지율을 합하면 민주당하고 조국 신당 지지율을 합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정당 지지율과 관계없이 투표율이 굉장히 뭐 네. 어느 선거나 투표율이 중요하지만 더더욱 이번 선거에서는 중요한 것이요. 그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은 정말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 투표율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 선거일이 4월 10일이면 한 5, 6일 남았나요? 그런데 네. 사전투표가 4월 5일, 6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전투표까지는 지금 20일밖에 불과 시간이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는 말씀이시고. 예. 저는 사전투표율을 보면 거의 그 총선 최종 결과를 어림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여당의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아니다. 같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네, 네. 네, 서영주 부대변인님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보수 쪽에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각성하라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 여론조사만 믿고 이렇게 오만하거나 거만한 행동들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나는 신호 같아요. 비판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말씀한 대로 정당 지지율은 그 정당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 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표 결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21대 총선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한 41%대쯤 됐고 당시 미래통합당이 31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격차가 한 10%포인트인데 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격차면 이 정도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20대 총선을 보면 이때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새누리당이 정당 지지율은요. 더불어민주당보다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높았어요. 정당 지지율은. 그런데 실제 의석수는 새누리당이 122, 더불어민주당이 123. 한 석 차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한 대로 국민들은 국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정당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경제적인 체감을 제대로 얼마만큼 상쇄시키고 있느냐. 지금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지금 거의 입으로 900조를 뿌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민생 토론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민생 토론에서 이 말로 뿌린 돈만 900조예요. 근데 그럼 국민들이 900조를 뿌렸으면 열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바닥 민심은. 그래서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돌아와서 투표를 하시는 것들은 공천 과정들이 민주당이 다소 시끄럽긴 했으나 막상 딱 대진표가 오니까 이거 세대 교체 아니야? 이거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라고 털어버리고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해야겠다. 정권 심판론이 그렇죠. 이제는 이제 이 선거가 제사라고 하면 제밥을 차리는 것들이 공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제밥을 걷어내고 제사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들이 국민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저는 전체적으로 그게 점점 수도권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나 뭐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런 어떤 분위기가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로도 이어진다고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갤럽 조사를 해서 대통령 부정 왜 부정 평가를 하느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에 항상 나오는 게 경제 민생 경제입니다. 사과 하나 들었다 놨다 배 하나 들었다 놨다 정말 장보러 가보면 사람들이 과일 못 사거든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남미의 어느 나라처럼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대박 터진 것도 아니고 유전이 나온 것도 아닌데 900조 맞습니까? 100조 900조 이렇게 아마 대통령도 지금 20차례 정도 했는데 어디 가서 무슨 공약을 하셨어요라고 되물어보면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렇게 쏟아붓고 다니니 국민들이 처음에는 아 우리 대통령 일 좀 하나보다 했다가 아 이거 선거용이구나 핵심을 이미 파악해버린 거고요. 또 하나 말씀 안 하신 거를 짚자면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이게 길어지면서 의료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아니 그거 중요한 문제긴 한데 정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만 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좀 표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파업에 대한 부분도 이게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가 돌아섰다. 지금 예. 더 번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갤럽 얘기하신 김에 예. 하나만 더 항상 제가 하는 중도층의 민심은 어떠냐. 그 갤럽의 발표에 의하면 여기서는요. 현 정부 여당 다수 당선 29% 그리고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 58%예요. 거의 그러니까 두 배 정도 차이로 정권 견제론이 중도층에서 높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상당히 지금 불리한 여론 지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종합적으로 네. 예측하는 이제 의석수가 뭐 130석에서 140석 정도 본다고. 네, 엊그제 아마 한 명도 전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151석을 넘을 수 있겠다. 아, 그러니까 비례까지 합쳐서. 그렇죠. 비례까지 포함해서 예, 예. 지역구에서 130, 140 하고 비례 포함해서 하면은 한 153석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143석에서 최대 153석까지 본다. 그렇죠. 뭐 이렇게 저희가 그렇죠. 계산을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예. 저도 이거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의석수를 던지는 것들이 오만해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 뭐 이제 과반의 일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과연 뭘까?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겸손한 예측이다 뭐 이런 반응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 있던데요? 겸손은 힘들다라는 뭐 이런 앞으로도 있어서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이거는 조금 시점상 이상하다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다방면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 공천이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강북 쪽에 정봉주 의원이 막말 파동으로 해서 이제 공천 취소가 되시고 이런 상황들이 남아 있다 보니 공천의 후유증을 이 우리 지지층들 이것 때문에 좀 마음 상하고 떠나신 분들 를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어떤 신호 차원에서 좀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권 심판을 원하는 여러 국민들의 어떤 바닥 민심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믿고 이번에 정말 이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권 심판에 힘을 모아달라. 다시 돌아와달라. 이런 저는 시그널이 많이 깔려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예. 예를 들어 저는 그게 맞는 얘기인 게 가만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고요. 가만히 있는데 국민들이 화가 나고 있고요. 가만히 있는데 뭔가 좀 또 저렇게 교만해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저렇게 이게 입이 틀어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야겠다라는 주축에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겠다라는 신호를 해서 공천 잡음으로 실망한 집토끼들, 집 나간 집토끼들 돌아와라. 아, 그럼 개인적으로 사인이라고 과반 의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 같아서는 크게 뭐 무리한 예측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좀 교만해졌어요. 국민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교만한 게 아니라 아주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발이 다 떨어졌다.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곳곳에서 뭐 도태우, 뭐 정우택
최근에 이제 부산에 있는 뭐 장해찬 후보까지 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막말과 어제 저희 방송에서 그런 현상들이 보면 국민들이 아, 여기에는 처음에는 좋았을 것 같은데 속사들 들어보니 별거 없네.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냥 공수표 남발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모습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우리 서 대변인 저 분석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이요. 지금 뭐 170석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0석 살짝 웃도는 과반 살짝 웃도는 요걸 제시하면서 집토끼들 혹시 공천 파동 때문에 실망했을 수 있는 집토끼들 향해서 당신들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결집해 주면 우리 과반은 최소한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고 저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야 민주당 또 역시 오만해지는구나 뭐 이렇게 할 거는 또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저는 국민의힘 지금 긴장해야 되고 처음에 절박하고 절실했었던 그 심정을 다시 빨리 그 장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팔짝 뛰겠는 거는 국민의힘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선거 프레임이 정권 심판론이잖아요. 그게 민주당 공천파동에 좀 사그라들었던 거를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불지피는 듯한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권 심판론이 다시 스물스물 이렇게 퍼져가는 데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막 그 불지피는 것도 있고 또 조국 신당이 출연한 그것도 있지만 정관님 죄송한데 조국 혁신당으로 불러주 조국 혁신당이요. 이게 선관위에서 신당이 네. 아, 그 고유명사 같다라고 해서 네. 뭐 조국 얘기가 좀 있었다고 네, 혁신당의 하더라고요. 등장 네.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지금 그 이건 뭐 대통령 인사권 문제라 당 차원에서도 참 거론하기가 알겠습니다.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런 이 외생 변수가 아니고요. 우리 내부의 내재적인 변수로 인해서 이게 불붙는 이런 상황이 저는 몹시 그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진 전 장관님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추스릴 문제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뭐 잠깐 얘기가 스쳐 지나갔지만 조국 혁신당의 역할도 굉장히 지금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가다가 허를 찔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허를 찔린 거 맞습니까? 그렇죠. 저는 조국 혁신당 출연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 조국 사태가 몇 년 전에 벌어졌을 때 그 조국 사태의 본질이 그런 거였잖아요. 불공정, 특혜. 네. 위선, 내로남불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그 예민하게 반응할 그룹이 젊은 층, 뭐 수도권 중도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중도층이 여전히 그 조국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조국 혁신당이 과연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애초에 선을 확 그은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당 지지층 중에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실망했던 그룹이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가면서 뭐 아직까지는 범민주 지지의 범위를 그렇게 많이 벗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국 혁신당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외연이 막 확장되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은 약간 제로섬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게 진행이 되면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분개했었던 중도층마저도 윤석열 한동훈 쪽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일 비교하면서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는 지금 윤 정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그 혁신당 대표의 과거에 대해서는 조금 열버지고 희한하게 그러니까 약간의 오히려 동정심까지 생기는 막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는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이 뭐 이런 뭐 말씀하신 부분 때문인지 창당대회 11일 만에 당원 10만 명을 돌파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실제 당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고무적인가요? 지금 고무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중앙당 기준으로 보면 창당 열흘 남짓한 때 당원 10만 명이 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비례대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 하면 20% 안팎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런 점이 왜일까? 장관님 말씀에 이어서 얘기하면 저희 당에 그렇게 사람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는 이유는 몇 가지 구호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이런 짧은 메시지가 너무 듣고 싶었던 얘기인 거예요.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선명하게 해줬으면 민주당 쪽에 더 마음을 줬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에서 살짝 그런 얘기를 좀 너무 세게 하진 않고 근데 조국 혁신당은 그 메시지를 너무 강하게 주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은 이 당에 힘을 실어주면 예. 정말로 윤석열 조기 종식 시킬 수 있는 거야? 이런 기대와 성원이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오히려 더 주목을 하는 거지 그 당의 대표 조국 대표가 물론 조국 혁신당의 얼굴이 있고 대표고 하죠. 근데 그분에 대한 집중도 그분에 대한 매력이나 실망 이런 게 중심적인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무엇을 하려는 당인가 이걸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러니까 한 말씀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뭐 20% 남짓 나왔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갤럽 조사의 비례대표 투표 의향 조사 결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국민의미래 34%, 민주연합 24%, 조국 혁신당 19%, 개혁신당 4%로 나왔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어떤 조국 혁신당의 선명성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나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조국 혁신당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전 장관님께서 어떤 네. 추가 말씀을 하시려고 했잖아요. 아, 제가 네. 조국혁신당 지지율에 관해서 추가하고 싶은 얘기가 짤막하게 지금이 정점 같아요. 어허. 지금이 정점이고 정점이고 예.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가 발표되는 순간 저는 그때부터 이제 약간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정점이라고 봐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 혁신당이 내놓는 메시지나 거기서 정치하려고 하는 구성원들을 보면 정치에서는 안 될 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누구누구요? 네? 아니 조국 전 장관부터 네. 기본적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받은 이제 혐의자잖아요. 피의자기도 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 갖고 있고 또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저분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저렇게 일정한 지지세가 나오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2022년 총선에서 큰 의미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불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 조국혁신당은 정치 집단이 아니라 종교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김보엽 대변인께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다른 정치 집단에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비판 안 하시겠어요? 비판 받을 게 있으면 비판을 받아야죠. 비판 받을 게 아니라 비판 네. 받아야죠.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선. 아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와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있죠. 그걸 우리가 계속 비판을 해왔죠. 예. 이미 형을 받았는데도 사면복권 시켜서 출마시키기도 비판 하고. 비판 많이 했습니다. 예. 옳지 않잖아요. 그런 예. 거. 아니 근데 그 우리가 처음 국회 1호 법안으로 내겠다는 게 한동훈 특검법이잖아요. 네. 만약에 같은 강도의 수사를 한동훈 개인 혹은 윤석열, 김건희 여사 이런 분들에게 같은 강도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했다면 어땠을까? 정치인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도덕적인 법적인 기준은 상대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적이어야 해요. 이건 절대적인 거죠. 뭐냐면 헌법은, 아니, 너희들 나쁘니까 우리가 헌법은 모든 국민은 평등해 법 앞에 평등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 정권에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당연하죠. 자기네들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싶은 사람만 먼지 털듯이 탈탈 털었잖아요. 잘못됐어요. 그 잘못했다니까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같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네. 한동훈 특검법도 네. 통과시켜서 네. 윤석열 대통령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시켜서 조사하고 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맞다니까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미진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사가 미진한 거 맞아요. 그건 상대적인 평가라니까요. 절대적으로 판단을 해보자고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하세요. 지금 조국 대표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난 건 아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에서 돼야 되지. 정치권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시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다면 그럼 도덕적인 잣대는 왜 들이대요? 시민의 그러면은. 권리는 네. 모두에게 참정권, 피선거권, 선거권이 보장된 상태잖아요. 정치에서는요. 그걸 하지 말아라. 정치에서는 도덕적인 기준, 정치적인, 정무적인 그러한 판단도 우선이 돼요. 법적인 판단이. 지난번에 조국 대표 토론 사회자가 된 느낌이에요. 지금 너무 열띤 토론이 그러니까. 있어서 그냥 지켜보기는 아니, 했는데요. 더 말씀드리면 예. 제가 소화기를 좀 민주당에서도 법적인 문제 인사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컷오프 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왜 컷오프를 왜 시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적인 잣대를 출마냐 뭐 아니면 정치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걸로 돼선 안 되고 자 소화기 네, 이거는 이렇게 네, 정말 열띤 토론을 하게 된 네. 이유 윤석열 정부가 문제입니다. 어?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무도하게 검찰을 활용해서 어? 정말 한 집단 야당 탄압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국 그 혁신당이 생긴 거예요. 불쏘시개가 아니고 지금 소화기 맞죠? 아, 그런 거예요? 일단은 네. 저는 이제 그런 시각들도 있다고 봐요. 조국 혁신당을 비판할 때는 그게 아킬레스건이라고 제가 조국 혁신당 대변인은 아니지만 예, 제가 객관적으로 예.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아킬레스건을 안고도 왜 출마하고 세력을 규합해서 당을 창당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는 본인의 말하자면 거의 뭐 지옥이라도 가겠다는 마음으로 창당한 것 같아요. 이거는 선택이고 결국에는 말씀한 대로 정점을 지금 찍었다고 해서 떨어진다면 그 국민들이 장성철 선생님 말대로 그거를 100번 이해해서 아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김 대변님 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정말 선명하게 타격할 수 있겠다 해서 여기 힘을 실어줬다면 지금 이 정점이 그대로 가서 결과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불꽃을 피지 마시고. 아니 저희 김보여 네. 기자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여 죄송한데 제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 총선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율과 의석수를 얻을 것 같아요. 그게 과연 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조국 혁신당의 구성원들을 보면 분노와 원한이 있어요. 복수를 하겠다라는 심정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한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정치 발전에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정권 국정운영 잘못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부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복하고 원한 삼고 우리가 뭐 특검법 해가지고 다 복수해야지 김건희 여사 감옥 보내야지 이러한 구호를 갖고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전 그런 차원에 접근해요. 장 소장님처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예. 좀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심 때문에 지금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영입 2호 인사를 보면 이혜민님 이런 이분은 구글에서 굉장히 오래 다니면서. IT 쪽에 굉장히 밝은 분이고 김선민 이분도 보건의료계통에서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가지신 분이고 조국 대표와 검찰 출신 법조인 몇 분 물론 신장식 앵커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돋보여서 그렇지 결국 오늘 내일 저희가 투표를 해서 비례대표 순번 지정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결정된 20분들의 면면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다. 정치가 복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근데, 하지만 예.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 네. 인 것도 그렇고 말씀하신 이제 여러 이제 비례대표로 거론되는 예. 인물들이 상당수 이제 법조계의 출신인 것도 그렇고 좀 이제 윤석열 정부 심판에만 너무 치중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저희가 이 한국갤럽 조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 5일부터 7일 무선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그 비례대표 뽑는 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는 20대요. 예. 1%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정권 심판론에 크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민생, 자기의 미래 그리고 이제 먹고 살 걱정을 하는 20대들한테는 좀 지금 조국혁신당이
크게 어떤 어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계세요? 저희도 고민인데요. 그 말씀하신 조사 다음번 조사에서 보니까 2%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1%에서 2%가 됐다는 건 100% 늘었다는 거예요. 엄청 긍정적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네. 예, 뭐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요.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되나요? 뭐 합당량을 바꾸셨나 봐요. 젊은 층에 좀 더 저희가 다가가지 못한 점 인정하고요. 아직도 많이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부모 세대는 또 40대, 50대잖아요. 이분들로부터는 또 굉장히 강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20대 청년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론하고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대로 그러면은 앞으로 너희들의 세상에서는 어느 당에 투표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 이런 얘기도 듣고 하다 보면 젊은 층에서도 저희 당의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방금 이제 언급하신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릴게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지난 12일부터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전화면서 직접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저 김보엽 대변인께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상징하는 게 자녀 입시 비리잖아요. 근데 조국 혁신당에서 주요한 공약으로 공정한 입시 이런 걸 내세웠더라고요. 모순된 행위 아닌가요?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게 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조국 대표가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보통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졌고 특혜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 무지 송구하게 생각한다. 죄송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공정한 기회, 공정한 입시 이거를 정당에서 표방하지 말라. 모순이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거대로. 반박하고 싶은데. 진행상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그나저나 네. 민주당과 연대는 하지만 합당은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국 혁신당 네. 측에서. 네. 민주당 쪽 의견은 어때요? 아마 조국 혁신당 쪽은 전략적인 메시지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 정도의 지지를 받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선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이 못하는 일을 조국 혁신당이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명확한 타깃을 한 두 명으로 집약했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집단을 딱 묶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은요. 그런데 민주당은요. 스펙트럼 넓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집중해서 싸우기에는 중도층의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확보한 말하자면 집권을 해봤던 수권정당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조국 혁신당과는 좀 다른 스탠스를 갖고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게 답답한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답답해서 주춤거리던 그런 뭐 일부 이런 강력한 그런 지지층들이 민주당 좀 약한 맛인데 그래서 매운맛 조국혁신당 가야겠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연대를 하거나 연합하고 손잡고 간다 그러면 그냥 물타기 되는 거죠.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이중대 그냥 비슷한 연대체인가? 그럼 민주당은 뭐가 달라?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이중대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왜냐면 우리는 몰빵론을 지금 하고 있잖아. 이런 분석을 하는 네. 경우도 있더라고요. 합당을 해서 의석수가 커질 거라는 것보다는 이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렇게 했을 때 선거 결과가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조국 대표가 뭐 하는 얘기고요. 민주당은 아니요, 조국 대표가 그 표현을 쓴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표현을 쓴 적은 하지만 은근히 바라는 것들은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렇게 주장 주장을 해야 민주당과 연대 아닌 연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찍어주시고 저기 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 위성정당은 별로 힘이 없다. 우리가 진짜 힘 있는 비례 정당이니까 우리한테 달라.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쁠 게 없는 게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명확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을 타겟을 해주면 저희는 지역구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연대한다고 얘기하지는 안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 제가 예, 진전 장관님. 청취자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세 분이 워낙 열띠게 토론을 하셔서 제가 샵 잠깐 8001번으로 문자 보내주셨다. 그 청취자가 된 착각을 한 10분 동안 느꼈는데 그 지금 저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묘하게 지금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원래 조국혁신당 처음 출연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선을 확 그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조국혁신당 쪽에서 민주당하고 약간 거리를 두는 듯한 뭐 그런 관계 속에서 또 묘하게 역할 분담이 되는. 그래요? 뭐 이런 거리를 좀 두고 있어요? 저희는 거리를 둔 적이 전혀 없고요. 저희는 이제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한 쇄빙선 그리고 민주 진보 세력의 예인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민주당이 아니, 연대는 일당을 안 하고 합, 그러니까 네. 연대는 하되 합당은 안 한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근데 네. 저는 간다는 거죠. 그거는 총선용이고요. 선거용이고 선거 끝나면 뭐 의석수 이렇게 봐가면서 저는 뭐 합당으로 가는 수순 거기다가 이제 조국 대표의 거취가 또 이제 신상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 거취에 따라서 대표가 유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더더욱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조국 혁신당이 출연하는 것 그것과 또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 이재명 대표 찾아가서 인사할 때 두 손 맞잡고 뭐 연대 운운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뭐 조국 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 제가 인정은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뭐 저 투샷이야말로 정말 한국 정치의 퇴행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예, 오래오래 기록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두 분이 손잡고 감옥을 갔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한 말씀만 예, 드릴게요. 이게 예.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공직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덕의 가장 최소한의 잣대가 법이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 국민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나오는 이 정치인들이나 이 국회의원 후보들은 그 도덕의 최소 잣대인 법적으로는 좀 걸러진 사람들이 국민들께 표 주세요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그런 범죄 피의자들이 당 대표를 예, 하고 예, 막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네. 저는 한국 정치의 퇴행적인 퇴행의 상징이다. 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될까요? 예, 예. 발로 제가 듣겠습니다. 이제 예. 현장을 나가면 가끔 시민들이 손팻말 들고 나오시잖아요. 그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어떤 분은 민주당은 참 좋겠다. 조국 혁신당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까 제로섬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이 창당 열흘 만에 이렇게 성원을 받으면서 원래 투표할 생각이 없었던 분들도 아 그래? 나 투표하러 나가야지. 그렇죠. 이런 분들 꽤 많고요. 네.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그래 조국 혁신당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오르네. 한번 이번에는 밀어줄까? 이렇게 저는 영역이 좀 넓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뭐 조국 대표는 몇 번의 비례 봤습니까? 아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합니다. 예. 당원 국민들이 절반씩 오늘 내일 투표를 하고요. 거기에서 표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남녀 이렇게 될 없어요. 거고요. 2번이지. 2번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네. 저는. 2번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지 뭐. 조국 대표 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뭐 10번 정도를 10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투표를 하면 2번이죠. 뭐, 예. 원래는 이제 당을 얼굴로 대표로서 나온 분들은 대부분 끝번 받거든요. 일부러 딱 상징적으로 끝번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남의 당 얘기니까 하지만 어떻게 했는데? 뭐 아주 좋은 걸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과 조국의 신당의 관계를 딱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초코파이 연대다. 초코파이요? 네. 그 치즈 맛이죠? 정이 쌓이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누가 옳다 그러다 그다음에 여튼 전략적 판단 이후에 합당돼서 어떻게 되겠다 그런 거는 지금 총선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서 부대변인님이 여유로우신 것 같아서 민주당의 그러니까. 미성정 마음에 비례 얘기로 했다면. 넘어가도록 하죠. 너무 교만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안 드시고 선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 지금 민주당은 큰 숙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민사회측과 연대가 지금 가능한 상황 맞아요? 얘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공천을 다 마무리하고 본선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거 비례 공천 때문에 이게 안에서 또 이렇게 툭탁툭탁 하고 있으니 그 업보예요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이 업보를 조국혁신당이 다 주워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제 봉합이 될 거는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 강수를 두신 거잖아요. 전원 사퇴하시겠다. 그러니까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 네네네. 이제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니까 재추천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번 지도부에서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 네 분이 처음에 이제 선정이 됐을 때 뭐 반미 뭐 투쟁하시는 분부터 해서 진보당 목소리로 해서 1, 2번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두 분이 됐는데 그 두 분 때문에 네 분 자체가 좀 피해를 입은 형상이 된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말하자면 이 비례정당의 더불어민주연합의 첫 말하자면 단추 같은 것인데 그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새로운 이미지로 탈바꿈해라라는 결정을 한 건데 네 명 중에 임태현 소장을 다시 넣어서 강력하게 밀어놓으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할 거면은 뭐하러 이 시민 지금 참여를 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거는 민주당이 조금 비판을 받고 혼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쭉 해왔던 스탠스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병역 깊이로 규정해서 그거를 재척 사유로 둔다. 라는 것들이 조금 기준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는 좀 시민사회와 좀 원활하게 좀 깊이 있게 의논을 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냥 너무 단호하게 못 받아 하니까 지금 강대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좀 지켜보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근데 좀 안타깝다. 장 소장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좀 지켜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선택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한미연합사를 해체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국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체제에 대한 부정이 아니냐? 전 그런 생각 좀 갖고 있고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같은 경우에는 군 인권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헌을 한 것은 맞는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공적인 일을 담당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시민사회에 당신네들이 정하세요라고는 했지만 여가장치 거름망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건 도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분들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라는 민주당의 의견은 전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결정이 좀 중도층 흡수에 긍정적인 영향까지도 갈까요? 그 공격의 포인트를 제거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막 이런 공격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요.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예. 네. 괜히 민주당 칭찬을 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아니 보통 근데 민주 잘하고 있잖아. 쪽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면 긴장을 해서 조금 이렇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가야 되는데 일단 예,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공천 때문에 위축이 돼서 이제 조금 좀 숨 좀 쉬는데 뭘 그걸 교만하고 오만하다 그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얘기도 좀 살짝 해보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신청한 사람이 500명이 넘더라고요. 네. 뭐 530명이라던데 지난 총선 때도 531명으로 좀 비슷한 맞아요. 수치기는 했어요. 어떤 분들이 가장 좀 유력합니까 지금? 유력? 네. 눈에 가장 띄고 좀 이분들은 번호를 받을 것 같다. 앞번호를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있나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네. 드리면 네. 그 한 두세 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예. 그리고 김행 전 여가부 장관 저랑 똑같네 후보자 아, 두 분 공통된 의견이신 네.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MBC 김장견 사장님 전임 사장님 이런 분들만 눈에 띄는데 보면 뭐 북핵 전문가 뭐 장관 정책 보좌관 무슨 섬유학과 석좌 교수 뭐 민간 기업체 연구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인지도와 지명도 면에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과 과연 배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당에서는 청년, 약자, 소수자 이런 분들, 전문성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앞에 50% 이상 배분하겠다라고 했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인에게 봐라 두고 봐라 제대로 할 테니까 두고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말씀하신 세 분은 좀 이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뭐 이뇨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예, 예. 제가 다르게 언급한 분은 좀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몇 번 정도로 예측하세요? 누구요? 김행 전
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선권 박. 예, 며칠 전에도 상당히 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김행 전 장관이 나오는 게 국민의힘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가지고 또 고소하시면 어떡하지? 아니 후보 중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어떤 아나운서. 신영이에요, 아나운서. 예. 아는데 우리 입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저렇게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되게 논란이 될 거예요. 하, 뭐 여사님하고 뭐 가까운 분 아니야? 이러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은 이번에 충분히 잘 걸러질 거다라고 예측해 봅니다. 이뇨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원장으로도 그렇죠. 거론이 되고 네. 있던데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럼. 그렇죠. 그냥 비례 정당의 선대위원장이 뭔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냥 상징적인 분이죠. 그분 뭐 이미지가 나쁜 것도 아니고 호남 쪽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냥 공천 주는 것만으로도 당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행 전 장관 그 얘기로 조금 돌아오면 진 전 장관님도 좀 이렇게 김행 전 장관을 좀 이렇게 주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어쩌자고 비례를 신청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가짜 뉴스 타파. 것이 아니 제가 듣기에는 김행 장관 원래 여성부 장관을 하고 싶은 생각이 후보자셨죠, 네. 저기 그러니까 후보 지명 과정에서도 그렇게 썩 그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맞아요. 제가 알고 있고요. 김행 후보자는 워낙은 지금 저기 중성동 을 네.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출마를 하고 싶으셨던 네. 건데 이제 용산 쪽에서 워낙 이제 여가부 장관 사람 찾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르겠습니다. 마지못해 수락을 하고 이제 청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거나 청문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지금 시점에 비례 대표를 그 공천 신청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었다. 모양이 다시, 좋지 않다. 네, 모양이 좋지 않고 이거는 본인 이미지를 더 안 좋게 할 뿐더러 당에 대해서도 엄청 그 뭐랄까 부담을 안겨주는 이런 행위 결정이라서 아, 왜 저런 결정을 하셨나 조금 그 이해가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개혁신당 얘기까지 오늘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나오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육회상계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지금까지 국민의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고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